이제는 이제 이달의 소녀가 아니라 올해의 소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올 한 해 서바이벌 프로 준우승, 컴백 후 커리어 하이를 이어가고 있죠. 이달의 소녀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세트 2부 시작했습니다. 이달의 소녀 하슬씨, 여진씨, 제리씨, 이브씨, 고원씨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하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고원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우리 웬디 영세트는 첫 출연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직접 와보니까 또 어떠신가요? 웬디 선배님을 뵐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네. 드디어. 부끄럽지만 제가 이게 제보가 들어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네. 멤버분들께서 멤버분들? 멤버들이 레드벨벳의 찐팬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맞아요. 또 이거 어떻게 진짜요? 좋은 제보가 들어왔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월말평가 이런 연습생 때도 선배님 곡을 정말 많이 했었고 아, 제 진짜요? 네, 단체 첫 평가가 아이스크림 진짜? 케이크였어. 맞아요.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잘 살았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동이네요. 네. 아 우리 서다연님께서 다이소 다들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 앞이어서 그런가요? 긴장하신 거예요? 들켰다. 들켰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이 영스 스케줄 떴을 때부터 디데이를 셌어요. 아 진짜요? 팬분들이랑 같이. 아, 진짜로? 네. 오늘 오는 길도 팬분들이 왜 자기 빼고 가냐고. 왜냐면 아, 저희 팬분들도 이제 웬디 선배님을 다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맞아, 맞아. 아 진짜요?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신가요? 네. 팬분들 어떻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네. 어 잠깐만. 8381님께서 완디와 이달소 같은 샵 다니는 걸로 알았는데 샵도 만난 적 있나요? 같은 샵 있어요? 맞아요. 거의 네. 되게 순수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사람들만 진짜? 다니는 곳에. 네. 네. 대박. 언제요?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갔다 왔어요. 저희 네, 조금 됐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뵀어요. 왜 나도 한 번도 못 봤지? 진짜. 어, 저는 오늘 뵀어요. 그 헤어 할 때 옆에 네. LED 화면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 그때 선배님 이렇게 탕 하고 나오셨어요. 저도 아~ 못 뵀어요. 화면으로. 네. 아니, 직접적으로는 네. 처음 뵀어요. 아 진짜? 다른 선배님은 뵀는데 선배님만 못 뵀어. 아 그래요? 네. 아 뭐야? 아 이런 괜찮아요. 그렇게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마시는 게 더 좋아요. 길게 이해할 수 있고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1년 만에 네. 네. 완전체로 컴백을 했었죠. 네. 서머 스페셜 미니 앨범 Flip That. 네. 영수에서도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립댓은요 저희가 1년 만에 이제 스페셜 미니 앨범이잖아요. 그만큼 당찬 포부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세상을 플립댓 해버리겠다, 뒤집어버리겠다라는 저희 이달의 소녀의 포부가 담긴 좀 상큼하고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네. 곡입니다. 야, 이게 첫 여름 앨범이어서 준비를 더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매번 그냥 이제 미니 앨범으로 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썸머 스페셜 앨범을 내서 그리고 저희가 항상 좀 강한 곡을 많이 맞아요. 했는데 강렬한 맞아. 걸로 좀 더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청량한 네. 곡을 해서 굉장히 네.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총 6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강렬한 느낌의 컨셉과 달리 이번에 밝고 청량한 컨셉을 소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나는 이게 잘 맞았다. 그 잘 맞은 멤버들이 나오지 않았나. 잠깐만요. 네, 지금 나오지 않은 멤버들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네 그런 거죠. 이게 되게 저는 이번에 나오셨을 때 항상 뭔가 강렬하고 좀 멋지고 약간 이런 컨셉만 네. 제가 봐왔다가 뭔가 이 청량하고 썸머썸머한 걸 봤는데 되게 반전 매력이다. 와.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왜 이제까지 안 하셨지?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것도 어울리셨는데 이것도
충분히 어울리신데 위제까지 안 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의상부터 이런 메이크업도 그렇고 이런 안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 표정부터 제스처랑 이런 걸 다 맞춰서 또 하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금방 스며들 수 있는 역시 이달의 소녀구나. 극찬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았다. 이게 이거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나눴을 때부터 리액션을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약간 해변 바다의 영화처럼 이게 소녀들이 깡깡을 하는 리액션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타이틀곡 Flip That은 어떤 곡인지 또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번 플립댄스란 노래는 정말 제목처럼 세상을 뒤집어버리겠다 저의 포부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노래에 나오는 플릿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아, 좋더라고요. 되게 밝고 또 중독성이 강한 노래입니다. 네. 이번 활동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음원 성적도 좋았고 또 앨범 판매량도 여러분 자체 최고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와. 야. 거기다가 데뷔 후 첫 음악 방송 이관아. 와.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너무 많겠지만 저는요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이 그 음악방송 입장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같이 응원법도 듣고 또 마지막 무대 때는 저희가 너무 응원법이 듣고 싶어서 이제 막 인이어도 약간 빼고 막 듣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함성이 너무 좋았어요. 막 하면서 막 소름 돋잖아요. 맞아요. 또 다른 분들은 내가 말하면서 소름 돋았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상을 받았을 때 1위라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앞에 계시던 저희 팬분들께서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우시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그 눈물이 정말 너무 슬프게 우셔서 저희도 다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팬분들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저희가 1위 하시는 거를 실제로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셨다고. 되게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너무 울컥한다. 너무 감동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0801님께서 지난번 우연히 이달의 손에 출근길 봤어요. 처음 봤는데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팬들을 향해 뛰어온 모습 귀여웠어요. 하지만 점프해서 사진 찍었을 때 멤버 이브님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혹시 지금 핸드폰 괜찮으세요? 그 핸드폰이 정말 신기한 게 아무리 그렇게 떨어뜨려도 정말 멀쩡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제가. 드디어. 바꿨어요. 네, 이때 순간을 마지막으로 바꿨어요. 이걸 계기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꿨다? 네. 좋습니다. 안 깨져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바꿔서도 진짜. 다행인데. 네. 계속해서 우리 이달의 소녀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신곡을 들어봐야 알겠죠? 이달의 소녀 Flip That 듣고 올게요. I'm feeling nice, I'm feeling good. 네, 이달의 손이 Flip That 듣고 왔습니다. 이 코러스 부분에 That That 하면서 계속 이 안무도 되게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쉬운 안무로 좀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항상 어려웠죠. 맞아요. 네, 이달의 소녀와 이런 댄스 커버를 좀 많이, 그 춤을 많이 추시는 분들만 좀 할 수 있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안무라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약간 릴스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게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동작들로 좀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클로즈업을 해도 얼굴 위주로 좀 잡을 수 있는. 알죠? 네, 안무 수연에 얼굴 보기가 바빠. 계속 움직여.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희님이 문자가 오셨는데 우리 여진씨가 하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강희님이 에어컨 없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역시 청량청량한 느낌입니다. 네. 아, 또 박수를 쳐야 하는 일들이 오늘 많네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8월에 월드투어를 준비합니다.
데뷔 첫 월드 투어 루나 더 월드. 아, 자, 와,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어,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라디오 스케줄 오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하다가 왔고 또 첫 월드 투어다 보니까 어,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연습에 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야, 아, 네. 뭐 자기 소개서부터 팀 소개, 곡 소개, 네. 그 약간 이런 리액션부터 잘 어. 즐기고 계신가요? 뭐 이런 멘트들도 아, 네. 배워가야 되잖아요. 좀 어. 잘하고 계신가요? 한마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Are you guys having fun? 뭐 이런 거 제일 간단한.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요. 어? 네. Let's party! 뭐 이런 거. 뭐. 아, Let's party! Party! 나 한다. Party! Let's party! This is not, this is enough. 약간 이거 충분하지 않아요. 아, this is enough. This is enough. Yeah. One more time, oh. let's scream. 이런 거 하죠. 그냥인 줄 알았어. Scream. Scream. 이렇게. 발음을 연습해야겠다. 네, 발음을. 네. 아니요, 이거는 그냥 자기만의 feel과 이걸 충분히 이렇게 담아서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행복하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무대에서는 우리 이다리 소녀분들도 행복하니까 그 마음을 네. 담아서 멘트를 하시면 다 좋습니다. 아~ 다 좋아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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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8월 1일 LA를 시작으로 미주 9개 도시 공연 티켓이 모두 와! 오. 전석 매진이 됐어요. 애틀랜타, 댈러스, 휴스턴, 멕시코 시티 4개 공연 추가까지. 와, 이게 진짜 찢어 불었다. 아, 벌써 찢었다. 공연을 하지도 않았는데 매진부터 찢어 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감사합니다. 이 매진 소식 들었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와, 진짜 좋았겠다. 진짜 아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저희도 어쨌든 데뷔하고 처음 해외 투어인데 네. 갑자기 전성 매진이야라고 이제 딱 이제 이걸 자료를 봤을 때 너무 당황해서 이게 진짜인가? 멤버들끼리 아. 항상 그런 게 오면은 이거 진짜 맞나? 막 이거 팬들이 막 장난쳐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 했었거든요. 그게 외국에서 지금 케이팝이 좀 핫하잖아요. 근데 네. 또 이달의 소녀분들이 데뷔 초 때부터 그렇고 커버 뭐 영상을 올리던 그게 정말 해외에서도 그렇고 엄청 핫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 그리고 잘하는 걸로도 너무 유명했고.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케이팝이 핫한데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팬분들께서는 또 이달의 소녀를 모를 수 없지 않다. 모를 수 없을 수 없다. 말이 되나? 이거 말이 되나? 모를 수 없을 수 없다. 네, 그래서 매진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 그래서 해외 투어 갔을 때는 그냥 즐기세요. 즐겨라. 네,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말을 그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계실 테니까 만약에 말이 막혔을 때는 그냥 한국말 하시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팬분들이 다 좋아하실 거니까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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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동영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한 분씩 읽어주실까요? 아, 네. 하슬 씨께서. 김동영님, 투어하면서 여유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미국에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아, 진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셔보고 싶은 음식이라던가?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그 미국식 중국 음식 아~ 전문점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거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우와. 맛있거든.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신기하다. 그 동물 무슨 그게 아! 아~ 네. 판다! 아 알아요 알아요. 네. 익스 네. 네. 익스 네. 네. 거기 가자. 네 맛있습니다. 알아? 다 말했네요. 네. 맛있어요. 다른 멤버분들은? 저희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유명하고 뻔할 수도 있는데 네. 인앤아웃 버거 있잖아요. 아~ 그 저희 로망이 좀 다 같이 먹는 거였는데 아~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맞아. 때 갔었어서 못 먹었었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꼭 가서 드세요. 아~ 네. 투어를 하면은 너무 다양한 데를 가니까 꼭 적어도 한 번은 하나라도 네. 먹어야 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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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먹어야지 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공연 전에 아니 네. 공연 끝나고 아니 네. 공연 전에 먹으세요. 아, 공연 전 드시고 그 네. 에너지로 팬분들과 으쌰으쌰 네. 으쌰으쌰. 에너지 보내드리고 네.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먹어요. 네. 네. 힘내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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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박주원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박주원님께서 해외 투어 앞두고 짐을 어떻게 싸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만은 꼭 챙겨간다는 게 있나요? 해외 투어 유경험자인 웬디 씨가 필요한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지 느낌표 느낌표. 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궁금하다. 시간이 쉬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 거의 빠듯하게 하루씩 이렇게 있긴 한데. 아, 하루 정도 쉴 수 있어요? 이동 시간. 이동 시간. 이동 시간. 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피부가 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 아, 저도 그래요. 저희 다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일단 마스크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좀 챙겨 가시고 일단 필터 요새 샤워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챙겨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이 안 맞으면 생겨 맞아. 그리고 오, 외국에 그 또 물이 안 맞으면은 머리가 또 뻣뻣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샴푸랑 이런 트리트먼트 같은 것들을 헤어팩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져. 아예 통으로. 투어니까 2주 뭐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뭐 한 달 이렇게 가면은 이런 통으로 해서 가져가세요. 아~ 저는 이렇게 해서 진짜? 좀 가져가서 가는 편이고 그리고 약간 하루나 이틀 정도 쇼핑할 시간이 있다 하면은 캐리어 반은 비워둡니다. 아~ 유익하다, 그게 유익하다. 팁입니다. 아~ 팁 꿀팁. 네, 그게 제 팁이고 그리고 충전할 때 요 앞에 꽂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아~ 그런 거는 요 면세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다양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멕시코 시티도 가신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거 다양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팔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사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주문해서 챙겨 가셔도 되고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은 보조 배터리가 또 필요해요. 보조 배터리. 네, 보조 배터리 챙겨가고 요렇게 요 정도로. 완전 너무 꿀팁. 꿀팁이다. 그리고 아니, 날이 더우니까 네. 네 그리고 겉옷 하나 챙기시고 겉옷. 뭐 땀 흘려도 되는 옷 연습복 아, 같은 연습. 거 하나 챙기시고 샌들 운동화 연습할 때 필요한 것들 요렇게 아, 그리고 약간 사진용 필요하니까 네. 입을 때 사진용 몇 번 잠옷은 그다음으로 필요없어요. 네. 그 정도? 이거 같습니다. 아, 샤워기 필터를 생각하면 진짜 좋아요. 좋아요. 샤워기 필터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이달의 소녀 피부들은 소중하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달의 소녀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앨범 이달의 소녀의 세 번째 트랙이죠. Need You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헤엄치는 듯해 매일 같은 이유 오늘은 다를까 달이 뜨면 달라지고 봐 이대로 멈추긴 싫어 내 들어볼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밖 실컷 놀아볼래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이달의 소녀 하슬 씨, 여진 씨, 최리 씨, 이버 씨, 고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 퀸덤 2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준우승을 또 하셨어요. 와. 이 치열하게 또 경연을 하면서 많은 걸 또 경험하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멤버들끼리 좀 더 끈끈해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게? 확실히 좀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멤버들한테 되게 의지하게 되고 또 되게 빨리빨리 새로운 무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합이 더 중요하고 잘 맞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네, 너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막 너무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경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경연을 해야 되고 맞아. 막 너무 부담도 될 것 같은데 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컨셉과 퍼포먼스를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약간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아 잘했다 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감이 좀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뭔가 사실은 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그런 자신감들이나 이런 게 저희만의 생각이 아닐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끼리 우리끼리 잘한다고 맞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저희가 방송을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쵸. 무대를 보여드렸을 때 반응이 오면은 어?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인정을 해주시네 하면서 되게 감사하고 더 다른 그런 무대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좀 더 즐기면서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다 더. 네. 네. 아니 그 이달의 소녀 워낙 잠깐 말했듯이 잘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감사하죠.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하니까. 네. 네. 혹시 각자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가장 애정하는 곡이 있었는데 그 버터플라이라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무대를 하면서 제가 맨 뒤에 있는 그런 안무가 동선이 있었는데 뭔가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약간 그 간절함이 다 느껴지고 그게 약간 좀 하나가 됐다라는 게 진짜 약간 느낀 순간이 딱 온 거예요. 아 뭔지 알아요. 무대 위에서 뭔가 이게 갑자기 소름 끼치면서 그때 이제 되게 뭔가 감동을 많이 받고 진짜 무대 끝나고 막 다들 많이 막 울었던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소름 돋아. 다른 멤버들은 다 같았나? 저는 이번에 쉐이킷이라고 그 신스타 선배님 노래를 커버한 게 있는데 또 카디비 선배님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봤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병원 못한 그죠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쵸 카디비 선배님 Thank you 카디비 경연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나의 모습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그 1부에서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승부욕 같은. 전 제가 승부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영스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승부욕이 많다는 거. 아까도 인정을 안 했다가 알았는데 이런 거 있었을까요? 이게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게 경연이어도 우리는 경연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즐기러 나왔다 했는데 저희가 아쉽게 1차 경연을 불참을 했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근데 이제 2차 경연을 시작하고 딱 이제 순위 발표식에 가는 그 순간부터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연은 경연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그때 좀 멤버들 다 처음엔 경연이니까 막 그냥 괜찮아 난 꼴등해도 괜찮아 이랬는데 이게 순위 발표 처음 하니까 굉장히 다들 순위 욕심 많이 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4876님의 문자를 우리 체리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4876님께서 이달의 소녀 멤버들 숙소를 다 따로 살지만 자주 놀러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놀러가서 멤버들끼리 주로 뭘 하나요? 저희가 진짜 자주 멤버 집에 서로 놀러가는데 지금 같은 건물에는 다 살아요. 집만 이제 다르게 있는 거여서 그냥 이런 분들도 계시죠. 다른 얼마 전에 이제 이브가 저희 집에 지갑을 두고 나갔다 해가지고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고 들어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잘 하시고 그냥 번호 누르고 자주 들어오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혼자 배달 음식은 먹기 힘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양도 많고 배달 최소 주문 금액 맞아요. 얄미워.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뭐 먹을 사람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같이 마시고 그게 제일 좋겠다. 맞아 먹을 때 항상 같이 모이게 되잖아요. 저희 멤버들도 쏘 같이 할 때 항상 먹을 때 같이 모여서 그럴 때 막 영화 보고 막 이랬던 거 있습니다. 만남의 해피니스 코너 속의 코너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매달 협찬 상품이 들어오는데 재고가 남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소녀 멤버들과 제가 힘을 합쳐서 이 선물들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이달의 와우 치킨! 룰은 간단합니다. 텔레파시 게임 형식이고요. 지금부터 두 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저와 이거 어렵잖아. 저와 이달의 소녀 멤버 한 명씩 동시에 대답을 할 겁니다. 앉은 순서대로 왜 갑자기 이게 좋은가 했네 선물이. 앉은 순서대로 멤버당 한 번 총 다섯 번을 하게 되겠죠. 총 다섯 번 중에서 세 문제 이상 통하면 오늘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땡
선물은 없습니다. 아~ 그럼 혹시 네. 치킨 다섯 마리인가요? 아니면 이게 치킨이 더 많습니다. 네. 세상에. 네, 더 많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멤버들끼리 잘 통하시는 편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잘 통해야 되는데. 아, 멤버분들끼리 잘 통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안 맞을 수 없으시. 아무래도 제가 12명이니까 그치. 전체가 다 맞긴 맞아요. 너무 힘들고 뭐 먹는 것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갈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찍먹 부먹으로 한번 해봐도 됩니까? 찍먹 부먹으로 우리 그냥 다 같이 동시에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우리 모두 다 하나씩 네. 저도 같이. 네. 하나, 둘, 셋! 찍먹! 와, 구멍, 구멍 누구야? 구멍 누구야? 저야. 찍먹 다 마음을 다 찍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와, 뭐야? 세상에나. 그래요.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아, 하나 더 해볼까? 네. 궁금한데? 하나 더 해봐도 돼요? 짜장짬뽕. 와! 아~ 네, 짜장짬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장! 어, 잠깐만, 짬뽕 누구야? 저예요. 저예요. 뭐야? 아, 이거 3대3이네. 선배님이 짬뽕 고르실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승부욕 강하시고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시고. 아, 얼큰한 거 좋아하는데. 네, 핫한 거. 맞아요. 오늘 제가 땡초를 먹어가지고 짬뽕 짜장이 생각나가지고. 아. 속이 맵거든요, 지금. 진짜. 아, 짬뽕 할 걸. 아, 배려해주셨네,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긴장되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하실 씨. 네. 제가 오늘 매운 거 먹고 오긴 했는데 물냉 대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제가 이 생각을 받고 전 비냉을 좋아하는데 혹시나 아 맞아요 제가 너무 헷갈리겠죠. 미안해요. 아 아쉽다. 괜찮아요. 이전에 운을 맡겨야 됩니다. 네. 여진씨 강아지 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와와 이거 나뉘는 건데 이거 채리씨 네. 갑니다. 네. 민초 대 반민초. 하나, 둘, 셋! 반민초! 아, 제가 지금 더 지날 것 같아요. 네. 와, 이브 씨. 문자 대 전화입니다. 문자 대 전화. 하나, 둘, 셋. 문자! 마지막 고한 씨입니다. 네.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멜로디와 가사. 아, 네. 하나, 둘, 셋. 가사! 와! 와! 세상의 마상에. 세상의 마상에. 세상의 마상에. 이렇게 총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통했습니다. 와! 그래서 성공! 예. 청취자 여러분께 치킨을 쏩니다! 야, 제가 이렇게 제 승부욕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예. 202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기쁘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달의 소녀의 마지막 트랙이죠. 예, 플레이백 듣고 올게요. 네, 이달의 소녀의 플레이백 듣고 왔습니다. 에 우리 이부씨께서 이종무님의 문자를 읽어주세요. 네, 이종무님께서 네. 웬디의 주작 스트릿. 아닙니다.
그리고 이수빈님 문자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이수빈님께서 주작의 소녀들. 이러다가 우리 종문 씨랑 수빈 씨가 어 튀김 받으시면 어쩌려고. 그렇죠. 아, 전혀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우리 6759님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6759님 9월에 1번 활동도 예정돼 있던데 와. 정말 기대가 돼요. 아. 그런데 한편으론 엄청 바쁜 것 같아서 체력이 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와. 평소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와 진짜 9월에도 이제 활동을 쉬지 않으시군요. 네. 1번 이제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걸 아마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쁘시다. 평소에 그러면 멤버분들은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누워 있어요. 아 누워는 아, 네.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누워서 체력을 보충하시는. 어. 귀찮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감 공감. 밥도 귀찮아서 잘 안 먹고. 아 진짜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고 TV만 좀 보고. 근데 유일하게 귀찮음이 없어질 때가 밥 먹을 때인데. 아, 아 맞아요. 어 다른 멤버분들은 그러면 체력 관리. 저는 영양제를 샀어요. 아, 네. 아. 아직 먹진 않았는데. 먹으려고 그랬는데 샀다.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다른 멤버분들은 또. 저는 이게 조금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제가 체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격한 춤이 저희가 되게 많은데 한 번 추면은 보통 바닥에 혼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애들 다 모니터하러 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요새 그럼 체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안 돼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비타민을 좀 저는 매일 챙겨 먹고 비타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비타민이 있고요. 네. 그리고 활동하는 그 낮에 먹는 이제 밥을 먹고 먹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기 전에 또 먹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아, 3개. 와. 그 비타민을 다 챙겨 먹습니다. 와. 이게 하루를 위해서가 아닌 나중에 이게 나의 몸을 맞아, 위한 맞아. 계속 이게 맞아. 충전시키는 그런 용으로 비타민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쉴 때마다 가요. 그 춤을 추면은 자세가 안 그래도 몸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계속 힘도 쓰고 계속 관절도 안 좋아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진짜 저는 쉴 때마다 비활동기 때 계속 운동을 가요. 와. 될 수 있으면. 운동. 이거 운동이 끝인데. 네.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네. 숨쉬기 운동도 힘듭니다. 힘든데 되도록이면은 나중에 이제 살려고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느껴질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화이팅. 외워놓겠습니다. 우리도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저희 일단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님께서 이다수 분들 너무 바쁠 텐데 만약 딱 24시간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무얼 하고 싶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킹덤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당일치기로 좀 여행을 갔다 와보고 싶어요. 놀러 가서 바비큐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놀고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2022년을 우리 이달소 분들이 진짜 너무 바쁘게 산 것 같아요. 기억이 너무 잘 남지만 너무 바쁘게 살았다. 아직 바쁘게 계속 살게 남았지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와 함께 또 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웬디 선배님의 영스트리트에 나와서 그리고 드디어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고 오늘 진짜 정말 현실적인 꿀팁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지금 저희 차 타고 가는 길 다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또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네, 진짜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민지 선배님. 근데 드디어 만나게 돼가지고 수다도 떨고 좋은 팁도 많이 얻고 가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저도 물론 진짜 평가 때도 그렇고 되게 약간 레드벨벳 선배님들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가서 이제 다이어리 적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잘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요, 우리 웬디 선배님을 진짜 오랫동안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또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아~ 저는 계속 얘기해주세요. 집착해야지 뭐. 저 진짜 예전에 선배님 그 데뷔 전에 네. 기타 치면서 네. 저 그때 그거를 이제 제가 부산에서 보고 와, 이 언니는 뭐지? 아~ 맞아. 이 언니라고 했고요. 네. 이 언니 너무 좋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네. 마음에 품어왔었는데 이게 보게 돼서 너무 일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네. 영광이고 네. 저도 진짜 오디션 곡을 이제 레드벨벳 선배님 곡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또 데뷔를 하고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진짜 기분이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 이제 해외 투어도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와, 이다영님께서 데뷔 1429일째 축하해요! 늘 응원해요. 다음에도 또 놀러와요.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달소의 데뷔 1429일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네, 너무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해외 스케줄도 조심히 건강히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원씨, 이브씨, 체리씨, 여진씨, 하진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또 멤버분들과 다 같이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3부 끝곡으로는 이달의 소녀의 Butterfly 듣고 오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